네, 이제는 산새 소리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산새 소리가 나고자 하는 프레임이 61번 프레임에서 산새 소리를 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이렇게 타임라인 막대를 움직이시면 이 새는 여기 날아와서 있고요. 그 다음에 자, 61번 프레임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를 의미하는데 이 위치에서 자, 이렇게 날아와서 두 번째 그 산새가 있는 위치에서 소리가 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1번 프레임 씬에 여기 씬이고요. 씬에 61번 프레임을 지정을 하고 자, 이 위치에서 소리를 나게 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은 여기에 자, 사운드라고 있고요. 플레이 사운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스크립트 패널로 오셔서 애드 스크립트, 사운드, 플레이 사운드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사운드, 플레이 사운드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쪽에 스크립트 영역으로 스크립트가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지요. 프레임이 61번 프레임을 지정하고 왔기 때문에 자, 61이라고 적혀 있고, 여기 스크립트가 들어갔다는 표시가 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다운표 안쪽에 커서를 위치하고요. 임포트 눌러주시고 난 다음에, 자, 산새 소리를, 자, 불러오기 위해서, 효과 중에서, 자, 여기 산새 선택하고, 열기 눌러서, 불러와 주시고 난 다음, 클릭하셔야, 자, 이 영역 안으로, 스크립트 영역 안으로 효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스피커 모양으로 표시가 바뀌었죠? 자, 이제는요, 자, 산세 효과, 자, 이렇게 들어갔고, 뭐, 바탕 작업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 번째는 이제 바탕 작업을 하는 얘기가 나와 있네요. 산세 효과가 들어가 있고,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플레이를 눌러서, 산새가 이렇게 날아가고요. 자, 이렇게 산새 효과 넣어보았습니다. 이제는 바탕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토스웨이프 툴을 선택하신 다음에 자, ED라고 하는 곳에서 렉탱글 라운디드라고 하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하고 스테이지에서 이미지의 그 최상단, 이제 지금 우리가 여기 가져온 이 이미지에서 최상단 모서리에서부터 자, 드래그 하셔서 우하단 모서리까지 드래그 하셔가지고 자,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려주시면 도형을 그림 위에 덮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하고 우리 그 라인은 없음으로 설정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지금 도형의 정확한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자, 이 도형을 X 좌표를 300으로 맞춰주시고 Y 좌표를 200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그림이 가지고 있던 좌표 값하고 동일하게 처리가 되고요. 너비는 그림의 너비 550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아래쪽에 있는 그림의 너비 높이 350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아래쪽에 있는 그림과 위쪽에 있는 도형의 크기와 좌표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배경 이미지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서트 눌러주시고요. 임포트 이미지 하셔서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 중에서 자, 62번 선택하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G62번이 있네요. 자, 이, 백 이미지 G62번을 선택하고 열기 하셔서 좀 불러오세요. 불러오시고 난 다음에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에 대한 크기를 자, 680에 450으로 바꿔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요, 여기 그, 지금 불러온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자, 도형, 우리가 그렸던, 이 스웨이프 도형,
아래쪽으로 좀 내려주세요. 내려주시고, 말하자면은 우리가 그린 이 안쪽에 색깔로 채워진 이 부분을 구멍을 뚫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개의 그 쉐이프를 선택을 해주시고, 자, 여기 도형으로 되어 있는 자, 이 부분하고, 그리고 아래쪽에 우리가 그림으로 선택한 그 불러온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자, 그룹핑, 그룹에즈, 쉐이프 한 덩어리로, 자, 쉐이프 상태로 자, 이렇게 묶어주세요. 묶어주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예나 아니요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는 뭘 하려고 그러냐면, 여기 그 겹쳐졌잖아요. 뒤쪽에 있는 것과, 자, 이 도형이 겹쳐진 상태에서, 겹쳐진 부분에 대해서, 삭제할 거냐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 내용이 뭐냐면은, 겹쳐진 부분에 대해서 삭제할 거냐 묻는 대화 상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겹쳐진 부분이 지금 여기 도형과, 뒤쪽에 있는 것이 이 부분이 겹쳐졌잖아요. 그래서 겹쳐진 부분 삭제할 거기 때문에 얘를 눌러주시고요. 아직은 이제 삭제 처리가 안돼 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삭제가 되냐면 이미지 상태를 없음으로 자 이렇게 바꿔주시고 나서 다시 한번 이미지 상태로 바꿔주시면 자 안쪽에 있는 그 칼라로 되어 있던 부분이 삭제가 되어서 뻥 구멍이 뚫리는 상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는 라인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을 설정하기 위해서 스트로크 컬러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트로크 컬러 펜툴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실선으로 바꿔주시고 선의 굵기는 1로 지정하고 그리고 선의 색상은 황토색으로 바꾸기 위해서 자 여기에 그 황토색이 FF9900 자 다시 FF9900으로 바꿔주고 엔터 황토색으로 자 이렇게 바꿔지게 되면은 뚫어진 안쪽과 이 바깥쪽이 황토색 선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나요? 자, 이렇게 프로테이지 조금 축소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설정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바뀌었고요. 자, 근데 타이틀을 넣기 위해서는 T자를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자, 세로 글씨를 쓸 거예요. 그래서 세로 글씨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한글을 적기 위해서 한글 폰트로 좀 바꿔주셔야 되겠죠? 휴먼 예체로 바꿔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 휴먼 예체로 바꿔주고, 글씨 크기 28포인트 하고, 방향은 세로 방향 하신 다음에, 자, 드래그 하셔서,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에디트, 자, 여기에는 감노수 적고요. 다시, 감로수 이렇게 적으신 다음에요. 커서를 앞쪽에다 놓고 한자 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한자를 찾아주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쪽이 좀잘안 보이시는데 자 우측 하단에 한자를 찾아주게 돼요. 거기에서 감로수에 해당하는 글씨를 찾고 또 한자 키, 자 그다음에 로자 또 한자 키, 자 숫자를 찾아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가로로 닫아주시고 클로즈 하시면 되겠습니다.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요. 자, 이렇게 이동하셔서 우측에 위치를 시켜주시고 글씨 색깔은 황토색으로 안 바꿨네요. 자, 여기 제가 안 바뀌었네요. 자, 이거를 FF 9900으로 바꿔주면 자, 황토색 글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글씨 효과까지 넣어 보았고요. 플레이를 눌러서 전체적인 효과를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장을 좀잘 해주시고요. 저장에 대한 얘기는 제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아서 저장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적인 그 여기 아웃라인 패널에 있는 그 개체들에 대해서
무비 클립 개체 아니면 텍스트 개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무비 클립 안에 정리를 해서 넣어 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서 넣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정리된 무비 클립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